이번 지방선거 완성으로 국정운영에 기름을 가득 채운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경제 문제만큼은 고민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가 가장 큰 과제겠죠.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의 대화도 경제 걱정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라며 경제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번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집권 여당에 힘을 몰아준 만큼 경제 회복에 대한 부담도 커진 셈이라며 윤 대통령이 내각의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물가를 잡고 성장 활력도 챙기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전담기구를 만들어 즉각 규제 개혁에 돌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하나의 규제 개혁 추진단이 지금 만들어질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벤처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족쇄가 되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흐려주기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의 생태계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어가지 않겠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투자주도 성장으로 민생안정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